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뉴욕 미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국은 뭐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규제들도 풀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뉴저지가 지난 6월 4일자로 무려 15개월 만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의미긴 해요. 사실상 그동안 모든 규제들이 다 묶여있다가 이게 풀린 것 나 마찬가지인데, 이 비상사태 종료와 동시에 무려 140여 개에 달하는 팬데믹 관련 규제들이 함께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정상화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이제 주지사가, 머피 주지사가 요거를 140개를 폐지를 하면서 남겨두겠다 몇 개는. 그래서 남겨둔 게 뭐냐면 이제 우선 마스크 착용 지침 같은 거. 이게 학교에서는 아직은 하거든요. 실내지만. 네. 그래서 요거 마스크 학교 내에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게 갈등이 많아요. 이 주정부하고 뉴저지가. 학교 측은 아니 애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 마스크 벗고 다닌다가 다른 데서 막 모임하잖아요. 애들 뭐 만약에 친구들하고 극장 갔을 때, 영화관 갔을 때 마스크 다 벗고 들어갔는데 학교는 다 쓰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뉴저지 정부는 아직은 학교 내에서는 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이런 거, 그다음에 세입자들의 미납을 이유로 뭐 전기나 수도 금지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의료시설에 대한 코로나 관련 일일 보고 제출 의무, 이런 거 해서 총 포함 14개 정도의 지침은, 규제는 그대로 남겨두고, 네. 나머지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뉴욕시. 뉴욕시는 지금 시니어 센터가 드디어 문 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시니어 센터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동안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맞아. 집에만 계셨잖아요. 네. 근데 시니어 센터가 운영이 들어갔는데 실외는 바로 들어갔고요. 네. 실외는 다 모이실 수 있고, 실내는 6월 14일부터 이제 재개가 됩니다. 6월 14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그 음식 하시는 분들 같이 다 사업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네. 시니어 센터로 매일매일 가는 음식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시니어 센터 그 대신 참가하시는 분들 백신 접종 할 필요는 없대요. 아 진짜요? 네. 데이케어랑 좀 다른가 봐요. 네, 이게 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시니어 센터나 데이케어랑 비슷한 거잖아요. 시니어 센터랑 데이케어랑은 좀 다르죠. 데이케어는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그렇죠. 위한 거고. 시니어 센터는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건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구나. 데이케어는 가실 때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을 다 하신 그거를 되는구나. 들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데이케어는 사설 쪽이라 그런가? 그래도 지원은 데이케어가 주정부. 네. 시니어 센터가 네. 시에서 하는구나. 네. 어쨌든 시니어 센터는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그래서 네. 백신 접종을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네. 대신 이제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르신들 거의 다 많이 맞으셨을 네, 많이 맞으셔 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디어 뉴욕시의 국제 오토쇼가 돌아옵니다. 오! 이게 북미 참 예. 북미에서 가장 네.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뉴욕 맨하탄에서 그 자비센터에서 해마다 8월이면 국제 오토쇼가 열리죠. 화려하게. 네. 그렇죠. 정말 세계 언론들이 집중을 하는. 맞아요. 이게 드디어 이제 올해는 해요. 네.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네. 나흘 동안 하는데 신청 그 티켓은 6월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가요. 네. 이제 곧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티켓들 다 사시고 네.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것들 뭘 좀 주목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워낙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전기차 시대가 거의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전기차들을 각 자동차 세대에 다 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오토쇼에서는 자비센터 1층 전체를 다 전기 자동차로만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들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가면 가야 되겠네요. 가야죠. 저희 또 전기차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이식하. 네. 이식하고인데 여기 가면 아마 그날 굉장히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자비센터에 백신센터 운영 중이잖아요. 네. 백신센터를 없앴어요. 왜냐면 이제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준비하느냐고 자비센터의 백신센터는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할 일 많이 했어요. 복권도 네. 나눠주고. 그렇죠. 그리고 자비센터가 기억하세요. 코로나 작년 초기 때 거기에 병상이 놓였었어요. 아, 여러 가지 네. 일 많이 했네요. 네. 뉴욕시에 이제 병원 그 중환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비센터의 병상들이 쫙 물론 이제 거기에 많이 비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랬던 거기에 병상 만들고 백신센터 하고 자비센터가 진짜 일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끝나고 네. 지금은 이제 뉴욕 국제 오토쇼가 곧 돌아온다는 오. 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규제 완화와는 상관이 없는데 뉴욕 아니 그 미국 전체 주별로 백신 접종을 가장 많이 한 주 1, 2, 3, 4, 5, 6, 7, 8 등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과연 오. 뉴욕과 뉴저지가 어딜까? 그 Becker's Hospital Review라는 의학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조사해서 발표한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백신 접종을 많이 한 주는 어딜까요? 뉴욕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진짜요? 뉴욕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아니에요. 뉴욕행 생각보다 낮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1위는 버몬트예요. 오. 버몬트 커리. 저기 위에 사과. 사과. 그렇죠. 버몬트 카레가 네. 그 버몬트라면서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위쪽. 그다음 2위가 메인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1, 2, 3, 4 다 동부에 있어요. 네. 네. 2위가 메인주 제일 꼭대기 또 조그만 제일 조그만 주 있죠. 3위가 매사추세츠주. 오. 4위가 커네티컷이에요, 바로 여기. 야. 예. 그 커네티컷이 이게 지금 발표가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우리가 보통 그 뉴욕주나 시에서 백신 접종률 발표할 때는 성인 인구 대비, 그러니까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 발표를 해서 지금 뭐 1차 접종은 뭐 60%가 넘고 2차 완전 접종자는 50%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체 인구 대비로 발표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기들까지 전부 다. 네. 전체 인구 대비로 해서 커네티컷이 53.3%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인구로도 50%가 넘은 절반이 넘으니까 네.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봐야죠. 4위가 뉴저지예요. 뉴저지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근데 뉴저지는 48.7%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로 하니까 50%가 안 돼요. 네. 뉴욕이 11등. 낮죠. 뉴저지보다가 한참 뒤쳐져요. 46.7%. 네. 그래서 뉴욕이 좀 낮은 편인데 이게 지금 다 전체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50% 미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뉴욕 뉴저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네, 뉴욕이 맞아요. 인센티브 뭐 많이 너무, 주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너무 접종률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그래도 11이면 50개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이들 하셔서 뉴욕 뉴저지가 1등 가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규제 완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